김치나 스튜디오.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빨대 하나만 필요해요. 여기 주름이 긴 빨대가 좋아요. 이 주름을 펴주세요. 이 정도 잘라주세요. 반대쪽도 잘라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길 잘라주세요. 이 부분을 조심히 잘라주세요. 이쪽에 더듬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주름을 하나씩 하나씩 절반 정도 잘라주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젠 다리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한번 자르고 그 다음 건너뛰고 또 자르고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자르면 그 다음은 건너뛰고 그 다음을 잘라주세요. 다른 부분을 다리 모양으로 보이기 위해 펼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다리처럼 보이게 색칠을 해주세요. 더듬이 모양을 위해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살살 넣어주세요. 반대쪽을 당겨주세요.
그럼 빨대 애벌레가 완성이 되었네요.